개인이나 법인이 사유지에 상당한 규모의 정원을 가꾸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런 민간 정원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달 전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해진 익산의 한 정원입니다. 도시에서는 좀처럼 구경하기 어려운 울창한 나무들이 즐비하고 메타세코이아 길도 입소문을 타면서 벌써 수만 명이 다녀간 지역 명소가 됐습니다. 계획된 수목원 같진 않아요. 인위적인 손이 좀 가지 않은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이어서 오히려 좀 신선한 느낌이 드네요.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50년 동안 정성껏 가꾸어온 민간 정원으로 자치단체가 산책로와 주차장 조성 등을 지원하며 공원 개방을 제안하자 해당 복지시설이 무료 개방을 결정한 겁니다. 지금 현재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 계시니까 그렇게 좀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이 또한 복지시설이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런 방식으로 무료 개방한 전북 지역 민간 정원은 현재 5곳입니다. 전국에는 31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등으로 녹지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민간 정원 개방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개방 여부는 아직까지 정원 소유주의 의지에 달려있는 수준입니다. 개별 정원들이 하지 못하는,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묶음으로써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돼서 커버할 수 있고 한데, 그거를 현재로서는 민간 단체가 그런 거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 때문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민간 정원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